독일만이 키는 것 같은데요? 대회나 이런 게 있던 게 아니고 그냥 그거였어요. 우리를 이렇게 중국으로 불러서 게임 같이 하고 밥 먹고 자고 또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게임하고 밥 먹고 뭐 김포에서 상하이 구이양의 숙소가 거기였어요. 구이양 그 우리 초대해준 사람이 이제 숙소를 다 잡아줬는데 방이 막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먼저 28층에 미팅룸이 있거든요. 미팅룸에 이 친구들이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플스가 아니고 스팀으로 했어요. 한 11시부터 이제 저녁 7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가. 이게 첫날이었어. 첫날에 이 모타의 술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저희 밥을 여기 밥 있죠, 이거 밥통 보온 도시락 같은 거 여기에 밥을 가득 담아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자기가 밥 먹고 싶은 거 포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진짜 첫날에 맛있어가지고 진짜 세 번개로 먹었어. 구이양에서만 나오는 그 음식이 있대요. 중국말로는 쩌건이라던데? 쩌건? 쩌건 하면 나오나? 쩌건. 와, 없네. 이건 검색이 안 되나 보다. 아, 뭔가 진짜 뭔가 맛이 호불호 엄청 심하게 갈릴 만한 그 채소 음식이 있는데 모르겠다. 그게 이거예요. 쩌건이라고 했던 거. 이게 약간 채소의 뿌리 같은 건데 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애매모호한 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서 중국 친구들도 이거 먹을 때 좀 약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막 맛없다고 할까봐 조심해서 먹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약간 그 향이 센 걸 못 견딘 사람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 중간에 이 흰 티 입은 사람이 이제 저 옛날에 그린에 있을 때 16년도에 그린 와서 저를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7년 전인데 7년 전에 저랑 같이 그린 앞에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박 이러면서 너무나 지금 모습이랑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디자이너 분은 여기 있다. 입 가리고 있다. 얼굴 가리고 있죠. 여기 제 옆에서 막 덜덜덜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불안해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마술한 사람이야. 프로 마술사 이 사람이. 근데 진짜 쩔대. 와,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오늘 발 붙는 파워. 체크해. 카드 골라서 자기가 이제 모습 이렇게 알 거 아니야. 어. 하나 해보래. 오케이.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카드에 이제 두 분이 뽑은 카드를 보여주겠대. 어? 졸라 신기한. 봐봐 이제. 방금 그 카드. 오 뭐야? 야. 진짜 신기해. 오. 오. 야 이거 진짜. 다시 봐도 쩐다. 진짜 신기해. 아예 한 번. 와, 어떻게 했냐고.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티가 안 나서 이거 와, 이게 프로 마술사구나 싶더라.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 이제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거 해 주고. 예. 네, 저희 엄청 비싼 음식점 갔는데 이거 봐 봐. 테이블이 그냥 테이블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만해, 이만해. 그리고 저는 이게 맛있었어요. 이거가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진짜 떡인데
이게 달달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게 이건데 이게 음식 이름은 모르겠어요. 음식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왜 많이 먹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팬더인데 이게 동물원 같거든요. 귀엽더라 팬더 진짜. 하루 종일 먹더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구르고 그냥 지 이거 받은 거 완전 똑같은 거 봐.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절 막날에 이제 관광했는데 이제 겁령산이래요. 보이죠 여러분? 석상 같은 거. 석상 여기 다리 발 쪽에 보면은 어떤 이제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뭐 인페말로 유명하다대? 굉장히 유명한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발에 눈을 감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눈 감고 저기까지 가서 눈 감고 탁 터치하면은 복이 딱 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했는데 눈 감고 갔지 난. 근데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물 소리가 찰박하면은 거기서 손을 뻗자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어차피 이 친구가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실눈 뜰 수도 없어요. 뻥칠 수도 없어. 근데 딱 가서 그냥 딱 보는데 저기였어요. 오~, 오 이러면서 바로 됐음. 누구가요?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하다는데요.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이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샤넬이랑 임페는 바로 이제 엉뚱한 데 집더라고 막 옆에 하고 막 밑에 잡고 막. 네. 병머리. 제가 옛날에 갔을 때가 중국 천두라는 데 갔거든요. 근데 천두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중국인데 되게 조용하고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고 중국말을 좀 배워왔어요 이번에. 제가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가려고 얘기하려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은 아시죠? 그 외국말을 자기네들 말로 다 바꾸는 거. 그래서 다 중국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냐면 싱바커야. 싱바커 이렇게 하면은 스타벅스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러면서 싱바커 싱바커 이러면은 스타벅스예요. 맥도날드가 마이당라오예요. 그래서 마이당라오 이러면은 맥도날드예요. 처음 알았지. 마이당 라오. 그리고 버거킹은 한박왕. 한박왕이 그 버거킹이야. 우리나라 말로 저거 하면은 저거 그 가리키는 거잖아요. 중국말도 똑같더라고요. 저거 이러면은 저것이야. 그래가지고 오 뭐야 씨 이러면서 똑같네 이러면서 저거 저거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말로.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초대해준 사람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고 뭐 공장도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디자이너처럼 보이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은 그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팽웨이 나와서 하는데 중국은 팽웨이라고 안 합니다. 팽이라고 안 하고 펑 펑웨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신기한데 이런 거. 그리고 저랑 게임하는데 진짜 우리 완전 막 딸피해서 막 같이 했어. 같이 했는데 내가 딱 이겼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 이러면서 막 시발 엄마 이러는 거야. 좀 나는 욕하는 건가 했는데 아깝다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아쉽다. 아쉽다가 우리나라 욕처럼 하는 게 아쉽다야.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욕이 아닌데 이게 되게 아쉬운 말인데 하, 뭐라고 해서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국말 아깝다. 이거래요. 너무 아쉽게 졌다가 이건데 발음이 시바이야. 아, 너무 세게 얘기했나? 시바이.
너무 아쉽게 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발 넉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얼핏 들으면 이제 욕처럼 들릴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